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사 라라입니다. 오늘은 달팽이 외투막 분리에 대한 영상입니다. 다이애나가 천장에 매달려 자면서 외투막이 분리되려고 해서 언능 깨웠어요. 이렇게 외투막이 폐곽과 붙어 있지 않고 분리되곤 합니다. 몸이 탈수되어 보이기도 하네요. 아픈 건지 기운이 없는 건지 불쌍한 다이애나. 오늘은 외투막 분리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외투막은 달팽이 몸과 폐각을 잇는 근육입니다. 외투막을 통해 달팽이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외투막이 조금만 분리되기도 하고 완전히 분리되기도 합니다. 몸체가 폐각과 조금만 분리, 달팽이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아주 빨리 치료가 가능합니다. 달팽이는 여전히 돌아다니며 먹이를 먹기 때문에 치료가 오래 걸리지 않아요. 단백질 보충을 위해 다이애나에게 먹이를 먹이고 있어요. 거부함. 딴청 피우는 다이애나. 나도 질 수 없지. 에잇. 이렇게 하면 자기 몸 닦느라고 먹더라고요. 어우, 연체동물이네 완전. 유연한 거 부럽네. 입술에 묻은 거 먹느라 용쓰는 다이애나. 이렇게 외투막으로 몸과 폐각이 연결이 됩니다. 몸체가 폐각과 완전 분리. 외투막이 폐각과 분리되어 몸을 덮고 있는 양말처럼 보임. 달팽이는 다시 폐각에 들어가기 어려워 보이고 들어갈 곳이 제한되자 계속 수축하려고 함. 호흡이 제한되어 폐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짐. 달팽이가 먹이를 잘 먹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오래 걸림. 외투막 분리의 원인은 밝혀진 게 없어요. 그나마 원인으로는 추락으로 인한 손상, 노화로 근육 위축, 운동 부족, 너무 격렬한 교미 이 정도가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다이애나는 노화로 인해 폐각이 무거워지면서 근육 위축, 운동 부족으로 외투막 분리가 생긴 것 같아요. 치료로 제일 먼저 해줄 것은 높이가 낮은 집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높이가 낮은 집으로 옮겨줘서 외투막에 부담을 줄여주고 평소보다 습한 환경을 해주세요. 노출된 외투막이 건조해지지 않게 분무질도 잘 해주세요. 또 이렇게 바로 앞에 밥을 놔주세요. 단백질을 충분히 주시고 수분도 잘 챙겨주세요. 음식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평소 좋아하던 것으로 준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먹이 반응을 지켜봐 주세요. 옆에 세나가 잘 먹는 걸 보고 다이애나도 먹기 시작하네요. 세나가 일어났어요. 얼굴을 까매서 얼굴이 안 보여. 요즘에 외투막 분리되고 나서 다이애나가 이렇게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자더라고요. 원래는 뚜껑에 매달려가지고 잤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자기도 몸이 아픈 건지 그냥 이렇게 자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밥 주고 이 노란 거는 자주 거기서 산 건데 수영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저것도 실리콘이에요 다. 하여튼 이제 이렇게 자더라고요. 세나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왜 또 자는 척하지? 눈이 보이는데? 외투막 분리되고 나서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약간 수분 관리 잘 해주라고 해서 수분 관리도 해주고 물도 자주 뿌려주고 하니까 금방 거의 다 낫고 밥도 잘 먹더라고요.